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서 한문 속으로 오늘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들려면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주어인 나, 학교, 간다, 는, 에. 이 말을 문장을 만들려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일단 우리말로 문장을 정확히 만든 다음에 한 부분도 문장을 만드는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는 할 때 나는 주어, 학교에는 어디 어디에니까 여기 에자가 붙으면 보어가 되죠. 간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의 결합 방식을 구조라고 하지요. 문장 성분은 그럼 뭘까요? 주어 성분, 서술어 성분, 목적어 성분, 보어 성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문 문장을 가지고 주어, 서술어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 보죠.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공자 문. 공자라는 명사가 있죠.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문자가 있어서 공자가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공자는 주어가 되겠고, 문은 서술어가 되겠죠. 해석은 공자가 물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확장을 해 보는 겁니다. 주어, 수로, 주술 구조에서 주술, 목적어가 포함된 구조로 보죠. 공자, 문, 예. 예도 예자를 썼네요. 공자가 예를 물었다. 이럴 때 공자는 주어가 되겠고, 문은 서술어가 되겠고, 예는 목적어가 되겠지요. 해석 순서는 공자가 예를 물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에는 주어, 서술어, 보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를 보도록 하죠. 공자, 문, 어, 노자. 여기 어조사 어자가 붙어 있지요. 공자가 주어가 될 거고, 물었다가 서술어가 될 거고, 보어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되는 노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어까지 목적어 추가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공자, 문, 예, 어, 노자. 공자가 물었다. 공자는 주어. 물었다는 서술어, 예는 목적어, 누구누구에게가 보어가 되겠죠. 전체 해석을 하시면 공자가 예를 노자에게 물었다. 해석 순서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죠? 자, 이제 실천 열매 맺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장의 구조 분석하기. 형제라고 있죠. 투, 던질 투. 쇠, 금. 어조사, 어자, 물수자. 형제, 투, 금, 어, 수. 이렇게 된 문장이네요. 그러면 예시가 주어는 형제가 되겠고, 투는 서술어가 되겠고, 그리고 형제가 던졌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되면 형제, 투, 금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 보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문장을 쓸까요? 주어는 뭘까요? 형제, 투. 여기 어디, 어디에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수라고 들어가서 보어가 되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와 보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금을 물에 던졌다.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형제 투금어수 이렇게. 일단 우리말에 형제가 금을 던진다. 형제 투 금. 형제가 물에 던졌다. 어디 어디에가 들어가면 어조사 어쩌나 어조사 우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제 투어 수. 근데 무엇을 던졌는지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게 목적어지요. 형제 투금어수 이렇게 되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해결시야 터트리기를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픽토그램이란 그림, 픽처 할때 그림이죠. 픽, 그다음에 픽처와 통신 문자, 텔레그램이란 뜻으로 텔레그램의 합성어로 일종의 그림 문자를 가리킨다. 그러면 픽토그램에 해당되는 게 뭐냐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국가나 인종, 언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내용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즉 픽토그램으로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그림을 형상화한 거, 답이 뭘까요? 거북 귀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해결시야 터트리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자의 짜임이 같은 것끼리 연결된 것. 한자의 짜임이에요. 한자의 짜임은 뭐가 있었죠? 상형, 지사, 휘의, 형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깃우자와 아우를 병자, 벼화 끝말 어느 것일까요? 싹묘, 뾰족할 첨. 다음 단어들의 짜임이 같은 것끼리 연결해 보자. 단어의 짜임이에요. 여기를 잘 읽으시면 되겠죠. 인조, 사람이 만들었다. 달이 떠오른다. 밤이 깊다. 주술 구조 맞죠? 폐업, 업을 폐지하다. 식목, 나무를 심다. 방역, 역병을 막다. 이렇게 되네요. 계피, 가죽은 가죽인데 개소나무 가죽. 나이는 나인데 꽃다운 나이. 방년, 나라는 나라인데 동쪽의 나라. 동방. 이렇게 되네요. 다음 문장에서 각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써보자. 공자, 문, 예어, 노자. 주어는 뭘까요? 공자가 되겠죠. 목적어는 예를, 그다음에 보어는 노자에게, 서술어는 물을 문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문 문장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순서를 잘 찾아서 해석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